요즘 아이돌 가수들이 없어서. 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되게 뛰어나시고. 그러니까. 안무. 아니요. 파워풀하고. 멋있더라고요. 아, 저는 왜냐면, 쿨한 걸 좋아해서 시원시원한 걸, 어중간한 거 말고 확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딱 컨셉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영수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곡도 또 테디 라일리가 직접 하셔서 그건 상관없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아 언제 한번 나와주세요. 아 이걸 불러야 나오나. 아 김소희님께서 이분들은 또 왜 이러실까 보여주셨어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아. 네 괜찮아요. 네. 자 우리 그러면 네. 토커즈 분들도 빨리 나와야죠. 네 그래야지 저희도 뭔가 이렇게 얘기에 참여할 텐데. 음악 방송 나가본 지가 몇 개월 돼서요. 아, 그러면은 우리 진호 씨는 네. 요즘 드림 팀에서 누가 제일 괜찮아요? 요즘에 다니엘 씨가 방송에서 활약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시켜주세요. 다니엘 씨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역시 형밖에 없어요. 예준 씨는 약간 이 체력적인 것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플레이를 잘하고 이런 계산하고 이런 머리적인. 아니 저는 머리도 나빠서 그런 걸 잘 못해요. 머리도 못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희철이 형 표정. 예준이는요 그냥 포커즈에 약간 자켓 사진 정도의 그런 내 장식만. 약간 얼굴 간판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근데 예준 씨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사실 모르겠는데 센스가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영스트릿은 센스 없으면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땀을 흘리고. 자, 바로 코너로 가볼게요. 네. 예준 씨 뭐 아까 보니까 키도 크던데요. 잘생기고 머리도 키도 크고 키도 하시고 잘생겼어요. 왜 코를 풀어요? 자, 우리 꽁트를 듣고 애청자분들께서 맞춰주시는 건데 네. 자 우리 마지막에 지수씨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네. 왜냐면요 이 문제 상황이 인기 아이돌이 겪은 사건입니다. 와우. 본명 박지복. 박지복. 오랜 연습생 생활 끝에 달마시안으로 데뷔한 가명 지수 역할의 지수. 야 드디어 여기 이제 좀 괜찮네요. 드디어 가수 역할을 맡았어요. 자 그리고 동료 달마시안 멤버를 데니엘씨가 지수씨가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첫사랑 진홍양을 진혼씨가 진홍 그리고 지수씨의 어린 시절 친구들 그리고 팬들 역할을 저랑 예준씨가 1인 2역으로 연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연기들은 우리가 소수의 인원을 그렇죠? 갖고 하는거지 네. 모든 가수 맞아요. 모든 매니저 네, 그렇죠. 모든 친구 모든 팬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픽션이에요 픽션. 네. 일부 극소수입니다. 네. 자 꽁트 잘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지수씨가 뭐라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지 마지막 대사를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생각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1077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네. 자, 미안해요. 인간미를 또 네, 느끼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자, 음악 해주시죠. 지수야, 형 선물 왔어. 받아. 야, 잠깐 뜯어볼게. 와, 이거 보낸 사람 형 완전 좋아하는 편인가 보다. 자기 사진까지 넣었네. 야, 이 사람 나 진옥이랑 닮았네. 설마. 형, 여기 편지도 있다. 박지수씨, 당근내기 팬이에요. 요즘 지수씨 무대를 보면서 큰 힘을 얻고 있어요. 팬 김진옥. 뭐? 야, 이걸 보낸 사람이 정말 진옥이야? 진옥이가 누군데? 그러니까 진옥이가 누구냐면 1998년 영스 초등학교 2학년 1반 나 박디복 그 가다 나도 먹다. 안 돼, 나 입고 내 짝꿍 진옥이 죽고야. 야, 박디복, 너 진옥이 좋아하지? 아이고, 레리. 아이고, 너네 지켜. 진옥아, 이거 너만 먹어. 응? 나 이거 나 안 좋아해. 얘들아, 이거 너 먹어. 내 용돈 3일 모아서 100원이나 주고 샀는데. 2007년 영스 고등학교 2학년 2반. 야, 박지복, 우리 텐텐이랑 미팅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 내 연습생인가 거기까지 다 소문나서 걔들이 너 꼭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하, 미팅 가고 싶다. 그치만, 내겐 진옥이 뿐이야. 아니, 난 괜찮아. 너희들끼리 다녀오려? 그래? 어, 지복아! 넌 미팅 안 갔어? 난 노래 연습해야지. 그래,
친오빠 멋있다. 넌뭐 가수 돼서 꿈을 이룰 거야. 친오빠 내 꿈은 너야. 아 형이 첫사랑이구나. 내가 데뷔 직전까지 짝사랑하는 여자야. 형이 자기 친구라는 거 알고 팬이 된 건가?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기는 내가 데뷔하면서 한 20kg 빼고 눈치 있고 코 세우고 바삐하고 애교살 넣고 필자지름 피고 이름을 가명으로 지수라고 바꿨잖아. 아 그렇지. 아무튼 형 너무 들뜨지 말고 일단 자. 내일 스케줄 있잖아. 그래 진욱이 사진 가지고 다시면서 같이 봐야겠다. 진욱아 진욱아 기다려. 진짜 멋있었어 오빠. 이따가는 팬사인회에서 갈 거야 오빠. 오빠 오빠 대박. 여기 좀 봐주세요. 야, 비켜. 야 안 보이냐. 야 여기다 비켜. 야, 야 잠깐만요. 저기 물러나. 저기 물러서 주세요. 저기 우리 오빠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 야, 저, 여러분, 우리 오빠 지나. 야 비켜. 내 괴포 카메라. 여러분 죄송해요. 좀 지나갈게요. 비켜주세요. 저기요 저기 지수씨. 지수씨 저 지수씨 팬이에요. 진욱이다. 어떡하지?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아 옆에 팬들도 많은데 그냥 이렇게 해야지. 대수야 빨리 와. 우리 출발해야 돼. 어 다니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이 상황에서 지수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마지막 지수의 한마디를 여러분께서 창작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 게시판으로 받고요.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어? 자, 애청자 이문아님께서 보내주신 상황입니다. 자, 우리 아이고야 문자 왔는데 연기를 네. 했는데 예. 자 우리 진호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1534님이요. 진호이 바보 아니죠? 목소리가 크크크크. 그러니까 우리 진호 씨가 네. 자 맹구 목소리를 내줬어요. 아, 네. 우리 데니엘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아 예, 979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등장 인물들이 하나같이 어디 불편하시나요? 네, 영구 맹구 목소리를 냈는데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픽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과장되게 한 거지 네. 모든 연예인과 맞습니다. 모든 매니저 모든 그렇죠. 팬들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일부의 어떤 네. 극소수를 우리가 참조한 겁니다. 재밌게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네. 여자가 네. 내 팬이 돼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 네.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고 신비로운 네. 순간이 있는데 네. 사실 팬분들과 아니 팬분들은 맞나요? 팬분과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팬분들과는 네. 그렇죠. 한국에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랍어 왕들. 왜냐면 저도 가끔 이제 나이가 좀 차니까 이렇게 네. 팬 여러분들 오면은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아 어떻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네. 가장 나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사실 팬 여러분들이 우리를 아, 그렇죠. 가장 많이 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팬 여러분들과 아 자꾸 팬 여러분과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예준 씨는 어떠세요? 어 저도 뭐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팬분들 중에 제 이상형 본 적이 없어요. 아, 아, 난 하나하나 모두가 이상형이던데. 저도요. 아, 저도요. 난 정말 와, 모두가 이상형이던데. 좀 해야 돼. 아,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네. 자, 우리 진우 씨는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보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저도 그만큼 배려를 해주고 또 챙겨드릴 것 같아서 저는 뭐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아, 팬 여러분들과 사귈 수 있다? 네, 그렇죠. 정말 마음에 들고 마음이 통한다면 맞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네. 다니엘 씨는 벚꽃놀이가 뭔지 아세요? 꽃놀이. 꽃 갖고 노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자,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또 저를 그냥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그냥 절 진심으로 진짜 모든 걸 저를 위해서 다 희생해줄 수 있고. 어, 이렇게까지 진지해지.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네. 충분히 결혼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 지금 만나는 분이 있나 봐요. 팬이라고. 아니요, 냄새나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자,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예. 우리 네 분은, 예. 지수 씨를 포함한 네 분은, 예. 학창시절에 비해 외모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지수 씨는요? 예. 저는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살이. 네, 맞습니다. 예, 살이 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 그때는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후덕해야 되거든요. 턱살도 이렇게 두겹 있고 예.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살이 많이 빠져서 몰라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 아 동생인데 데뷔를 제가 해서 이제 TV를 봤는데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아,
씨가 지금도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어? 아, 네, 잘생겼어요. 매력적이에요. 아, 이런 칭찬 너무 좋아요. 눈이 짱이에요. 그래요. 눈짱.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퀴즈 고지 한번 사회드리도록 할게요. 자, 꽁트 들으셨죠? 우리 팬으로 나타난 내 네? 첫사랑을 네.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입니다. 네? 자 보내주시고요. 아이돌이 과연 뭐라고 한마디 했을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릴라 게시판은 공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이 팀도 되게 좋네요. 예준 씨 어떻게 했어요? 아, 이 팀도 저 잘 모르는데 아, 브레이브 아, 있어요. 아,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네, 네. 네. 아, 나 잘 모르지. 아. 나올 때 얘기 좀 해달라고. 자, 어떤 노래인가요? 네, 브레이브걸스의 안아요. 좀 불러봐요. 아름다운 사랑. 자, 얘기해줘. 우리나라 우리은행 협찬 57분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비가 온 후에 물 웅덩이를 지나실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밟아서 서서히 속도 줄여서 가시기 바랍니다. 강남 안에서 사고 때문에 지나기가 어려워진 곳이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사거리 내에서 차량 여러 대가 부딪혔는데요. 부상자도 발생한 다소 큰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세브란스 사거리 일대로 각 방향이 어려워졌습니다. 언주로 매봉터널 방향으로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부터 지체가 아주 심해졌고요. 세브란스와 이어지는 도곡동 길도 뱅뱅 사거리 지나서 속도 잘 나지 않습니다. 또 반대 방향 음마아파트 사거리 지나서도 이 세브란스 사거리 내 사고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주로는 도산공원에서 성수동 남단 사거리 방향으로는 차가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대부분 지체가 풀렸는데요. 유일하게 정체가 남아있는 곳은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외곽 방향으로 월릉교에서 한정교까지 짧은 구간 아직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만 외곽 쪽으로 잠원부터 서초, 오산 부근 잠깐 밀리고 있습니다. 정기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